금방 오셔서 두고 간 거는 바로 요구르트입니다. 맛있는 김치찜. 샐러드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만든 건데 아직 오늘은 잘 때 안대를 쓰고 잘 겁니다. 이번 택배는 이렇게 고요.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아크릴 케이스 새로 하나 더 샀고, 그리고 줄란 체인들 이것도 사고, 이달의 아트에서 필요한 것들도 사고, 아 이거는 5월 아트에 넣어볼까 해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저번에 손에 있던 댕글, 그래서 댕글 빠진 버전,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 툴이랑 이거는 포먼트, 봄에 나왔던 스프링 무식이었는데 이거 포먼트 거고요. 지젤리 베이스랑 요즘 쓰고 있는 탑은 크레이지 탑 스탠다드입니다.
이것도 되게 계속 써가지고 이거랑 파츠 리퍼. 파츠 리퍼도 4개나 사가지고 2개 뜯고 지금 이거 2개는 아직 새거고요. 그리고 화홍붓. 이건 사은품인가 봐. 이렇게까지입니다. 이거 지금 베리굿 네일 거랑 같이 붙여놨는데요. 위에 있는 요 6개가 포먼트입니다. 이 앞에 요거는 약간 펄인데 보랏빛이 좀 보이거든요? 되게 그 보라 색깔 편광 파우더 쓴것 같은 그런 느낌? 노란색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약간 꾸덕하기는 한데 노랑이 원래 큐어링이 안 되는데 얘는 되게 잘 돼요. 여기 새로운 아크릴 판을 하나 더 들여놔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판이 완전 포화 상태라서 되게 무겁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 좀 일로 옮기고 겹쳐있는 것들도 새로 빼주려고요. 이거 네일 몰드 아니에요? 이런 거는 조금 옛날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합니다. 저 인샷 분위기랑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건 그냥 버릴게요. 일 끝나고 필라테스 가려고 요가복 챙겼고, 이거는 이제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화장을 할 거예요. 요거는 어제 모던하우스에서 샀던 화분 샵에 가가지고 놓으려고 합니다. 드시고 오후 네 먼저 드시고
비 왔었나? 짱 더워졌어.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내일 수납함으로 쓸 거예요. 만 원대로 산 건데 되게 튼튼한 것 같습니다. 젤리 두 개랑 저번에 산 게 품질이 좋아서 또 사러 산 건데 다른 제품이 왔는데 비슷하겠죠? 뭔가 좀 더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거를 3개 샀습니다. 컬러도 컬러는 총 8개고요. 되게 곰과 뭐야 이게 분량이 왔어요. 뭐지? 그럼 붙여도 되나? 가속인가? 분량인가 봐요. 9월쯤 갔다 왔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어울리는 거 탁탁 집어서 엄청 잘 찾아주셨어요. 엄청난 과대포장. 가방은 이만한데.
침대에 올려서 제대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운동하려고 운동복을 챙겨왔습니다. 너무 큰데? 이렇게 대충 뭐 할지 써놓고 만들어려고 합니다. 시간 없을 땐 그냥 이렇게 대충 쓰기도 해요. 제 손에 한 거랑은 살짝 다르게 했어요. 제 손 여기 줄참으로 했는데, 여기 볼참 했는데 여기는 줄창으로 바꿨습니다. 좀 더 화려한 거예요.